작년 연말까지 굉장히 바쁘게 공연을 하고 지냈고요. 그리고 이제 올해 1월하고 2월은 조금 한가했다가 이제 2월 24일부터 이제 김덕 선생님이랑 하는 안성에서 큰 공연이 있어서 이제 그거 다음 주죠. 네, 다음 주부터 이제 공연이 또 쭉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활동한 지 지금 9년 차인데요. 제가 처음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음악을 하는 소녀 막 이래서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처음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그게 저의 열정이라고 막 기사가 나고 나서부터 정말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은 타이틀은 부담스럽고 좀 부끄러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부끄럽게 재즈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인데 좀 커서는 부끄러워서 못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추구하고 앞으로 지향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은 우리가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연주할 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정말 모든 필이 막 미국인 같고 물론 제가 외국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연주하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이, 네,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. 하고 싶다. 그것 때문에 사실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딱 나왔는데 뭐라고 하지? 되게 외로운 거랑 교복이 너무너무 입고 싶은 거는 저도 그런 소녀의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울면서 막 교복 입고 연습할 때도 있었고 친구들이 이제 학교하고 등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. 아침 8시나 7시에서 8시 사이 아침에 친구들 막 학교 가는 소리가 집 뒤에서 들려요. 그러면은 저도 눈이 벌떡 꺼져서 연습하고 싶고 당장 학교 가라고 가고도 싶은 마음 하나랑 이제 또 친구들이 학교 할 때 한 3시, 4시죠 그때 또 막 우르르 막 뭐 듣고 뭐 축구공 던지는 소리 들리고 이런 거 들리면 아 너무너무 사실 혼자인 건 힘든 거예요. 음악은 제게 쿵쾅쿵쾅 뛰고 있는 심장 그리고 혈관이다. 네, 무슨 뜻이냐면 뭔가 심장이 뛰고 있어서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. 근데 이 심장과 혈관, 왠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혈관일 것 같았어요. 혈관과 심장은 제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뛰고 있고 이게 뛰고 순환되고 있다는 게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.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정말 해피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? 그리고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또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그 음악이어서 특별한 거 믿고 싶거든요. 그런 거 하고 싶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정도 많고 임신도 많아서 너무너무 친절하고 정말 인사하고 잘 알게 되고 물론 어른 공경하고 미스터 박 이렇게 외치던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누나, 언니, 뭐 동생 뭐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더 이렇게 따뜻하게 사람을 안아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.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. 많이 많이 알게 되시면 한국의 매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겁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